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심 시장에 미사일을 쏴 어린이를 포함해 17명이 숨졌습니다. 때마침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있던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대규모 추가 지원책을 내놨는데 여기엔 인체와 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인 열화 우라늄 탄이 포함됐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습니다. 상가 건물과 차량이 불길에 휩싸이고 부상자들이 줄줄이 들것에 실려 나갑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낮 시간대여서 피해가 컸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전망 속에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보란듯 1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열화 우라늄탄이란 논쟁적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차나 장갑차에 철판을 뚫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포격전이 주인 이번 전쟁에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폭발 시 발생하는 방사성 먼지와 독성 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큰 해악을 끼쳐 더러운 폭탄으로도 불립니다. Many militaries use depleted uranium rounds, not just the United States, including, I would add, Russia uses depleted uranium rounds. 지난 7월 집속탄에 이은 열화 우라늄탄 추가 지원은 북한과 무기 거래를 통해 장기전 준비에 나선 푸틴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뜻을 크렘린궁에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